네, 탐나는 제주 수요일에는 달라진 제주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돼 있죠.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코너인데요. 오래전 아버지의 사진을 따라서 제주의 풍경을 담고 계신 분이죠. 오늘도 고경대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디로 사진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이제 일단은 먼저 아버지가 찍은 1980년대 사진을 먼저 보시죠. 1980년대 사진이요? 예, 예, 예. 예, 여기 어디 건 것 같습니까?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성산 일출봉 같은데, 예. 그러면 뭐 종달리 해변 정도 아닌가요? 예, 종달리일 수도 있고, 뭐 성산리, 뭐 신양리일 수 있는데요. 저도 이거 사진 보고 이게 어딘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다음 사진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예. 이게 성산 일출봉이 이렇게 보이려면, 글쎄요. 이게 만약에 주위에 건물이라도 있으면 제가 딱 어딘지 알 텐데, 예. 이렇게만 보니까 어디서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것만 가지고는 장소를 찾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사진에서 조금의 힌트가 좀 있었습니다. 아, 또 사진 있어요? 예, 예. 아, 다음 사진 보기 전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예. 이 사진도 이것도 예. 제가 성산 일출봉은 역시 같이 보이고 예. 또 주변에 건물도 없고 저는 솔직히 딱 어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작가님. 요 새 사진은 저도 어딘지 모르고 제가 어릴 때 육지 나가 살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물어봐도 성산 일출봉을 보니까 어딜까 이렇게 잘 알지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다음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찾으면서 이 사진들을 같이 찾게 됐습니다. 처음 제가 찾은 사진이 이 사진인 거잖아요. 예, 예. 멀리 또 성산 일출봉이 보이고 이게 돌담도 보이면서 지금 가까이 보이는 게 그 연대 같기도 하고요. 봉수대가 예, 맞나요? 예, 예. 그 성산 일출봉에 있는 봉수대입니다. 이거는 뭐 주위 친구들이 이건 섭지코지에 성산일출봉 봉수대는 섭지코지에 있다. 그래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저걸 이제 찾게 됐고 그러면서 몇 차례 거기에 섭지코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앞에 사진들이 이게 섭지코지에서 아버지가 찍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봉수대 사진뿐만 아니라 이 성산일출봉이 저 사진들이 다 이 섭지코지 언덕에서 찍은 것입니다. 네. 예.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진을 아까 다시 보니까 이게 그 섭지코지에서 바라본 성산 일출봉의 풍경이다라는 걸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다 그 아버지 사진 속 장소를 찾는 거였는데 예. 이 작업하는 게 보통 예.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그 마을에 있는 삼촌들한테 많이 물어봐서 이제 알 수 있고 그런 편인데 처음에 그 봉수대 사진을 찾고 나서 몇 차례 가면서 눈에 익은 경치가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군데를 더 찾게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곳에 무엇이 있다고 해서 거기만 갈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고 주변을 많이 찾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고 네.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진 속 풍경 장소를 찾을 때마다 뭔가 뭐 아버지가 내준 수수께끼 해답을 푸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도 같고 예, 그러면서 예, 어떤 좀 깨달음도 예. 얻으실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사진들이 다 80년도에 아버지께서 찍으신 거잖아요. 예, 예. 40년이 지났거든요. 예, 그럼 예.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 제가 찍은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동그란 밭담이 있는 독특한 그 이 지경이 네. 지금 공터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위에 게 지금 아버지께서 1980년대에 찍으신 사진이고 예, 예. 이번 올해 찍으신 사진인가요? 예, 예. 밑에 사진은? 예, 이 방송을 위해서 일주일 전에 가서 찍었는데요. 네네. 보시면 저 성산 일출봉 뒤에 우도가 살짝 보일 겁니다. 제가 저 지경을 찾으려고 그 우도가 어느 정도 보이냐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달라지니까 이제 여기가 밭담이 없어서 그 우도의 각도나 이런 걸 보고 겨우 여긴 것을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조금의 오름들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지금 저곳이
밭이었던 거잖아요. 네, 경작지였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경작하는 곳이었는데 90년대 그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관광업체에서 거기를 다 그 매입해서 지금 아무것도 쓰지 않는 공터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이곳은 가봤는데 평지처럼 보였던 이곳이 과거에는 밭이었구나라는 게 오늘 이 사진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제 이 옛날에 제주 사람들이 살던 곳이 단지로 바뀐 그런 변화의 모습을 이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봉하대 사진 보여드렸는데요. 봉수대. 예, 그거 지금의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자, 예. 봉수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비슷하긴 한데 저 뒤로 예. 건물이 보여요. 예, 예. 그 이 일대가 다 관광단지로 업체에서 소유하면서 몇 가지 유명한 건축물이 생겼고 바로 그 봉수대 돌 옆으로 있는 건물이 아주 유명한 건물인데 거기가 이제 생겼습니다. 저게 그래서.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한 기업의 복합 리조트 건물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요것만 봐서는 이렇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네. 다음 사진을 보면 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아, 이렇게 보니까 또 확연하게 다르네요. 예.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섭지코드에 있는 등대에서 네.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찍었고 저도 이제 따라 찍었는데 일출봉 바로 밑에 보면 그 이제 건물이 보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일대가 옛날에는 예, 마을 사람들이 경작했던 밭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터가 되면서 시설물들이 단지 시설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성산 일출봉이 딱 보이는 곳에 이 복합 리조트 건물이 들어선 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시설 단지로 관광 단지 개발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서 제주 사람들이 살던 삶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또 다음 사진 뭐 볼까요? 예. 자, 이 사진 좀. 예, 이거는 이제 추가로 갖고 왔는데요. 그 성산 그 일출봉 섭지코지 사진에 뒤에 이어서 이 사진 나오는데 네네. 저 아버지가 찍은 사진에 팻말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경고문하고 맨 밑에 남제주 군수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지경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섭지코지 사진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이 지경일 거라고 생각하고 막 헤매고 다녔습니다. 저 경고문은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지 말라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섭지코지가 옛날서부터 이 유명하게 그 드라마에 나와서 명소가 됐지만 그 전서부터 굉장히 유명한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네네. 저런 그 팻말이 그 남제주 군 있을 때 그 경고문 보니까 예, 그 세월이 예. 느껴지네요. 예, 예. 저희가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가니까 비슷한 지경이 있어서 그냥 제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저게 어디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저 연락을 해주시면 예, 지금 저 지경이 제가 찍은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꼭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어떤 곳으로 또 여행을 떠나볼까요? 예, 다음에도 섭지코지 이어서 좀 할 계획입니다. 섭지코지에 또 아버지가 좀 여러 장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산 일출봉을 보는 쪽을 오늘 했고 다음에는 바다 쪽에 뭐 유명한 곳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멋진 사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탐나는 제주 내일 시간에도 풍성한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인과 밀접한 나무족 폭랑 한구루에 서린 제주 공동체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을 했고요. 또한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해양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내일 탐나는 제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